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다. 반갑다. 각도 왜 이러냐고? 바꿔봤어,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게좀더 나아 보여서. 각도 괜찮은 거 같은데? 역캠은 아니고, 역캠은 아니고요. 예. 이게 좀, 그러니까 원래 채팅창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코트튼의 비음식 검색이. 채팅창을 보려면은 이렇게 항상 하고 이렇게 봤었단 말이야, 채팅창을. 근데 이거를 해놓으면은 방송 화면이랑 똑같이 내가 얼굴도 모니터링하고 캠도 모니터링하기가 편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역캠은 아니야. 이게 뭐 역캠이야. 하나도 안 민망한데, 미안한데. 얘들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3일을 쉬기는 쉬어야 될것 같아. 근데, 그 3일 동안은 낮방이나, 뭐, 아침 방송이 됐거나, 좀 부담 없이, 잠깐 키는 그런 방송은 내가 하도록 할게. 게임 방송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 그런 건 상관없지. 그러니까 3일 동안 휴방하면서 그냥 랜덤 시간대로 방송 킬게. 부담 없이. 이거는 상관없지. 그런 의미에서 하루만 더 줘라. 31일 날 올게, 얘들아. 정확하게 이제 그 정규 방송을. 대신 그렇게 하는 대신 31일 날 정규 방송을 시작을 할게. 그 전까지는 그냥 랜덤으로 아침이건 저녁이건 뭐 새벽이건 좆대로 킬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 말씀 없으셨으면 좋겠어. 그건 상관없지. 협상 완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카톡이래. 저 뭐야, 쪽지로 존나 많이 왔어. 내가 공지를 이렇게 썼잖아. 며칠 뭐고? 아, 케미 프레임이 떨어져 보인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하면 좀 프레임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해. 그 전에 원래 60프레임이었는데 30프레임으로 바꾼 거야. 이렇게 하면 좀더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자동 밝기 조절 기능 그냥 켜놨어. 왜 그러냐면은 그냥 방송에서 이제 뭐 캠에다가 뭐 보여주거나 그럴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 먹방할 때 있잖아. 음식 갖다가 들이밀었는데 음식이 되게 흐릿하게 나올 때. 그러면 이제 BJ 입장에서 젖 같거든. 오른쪽 눌러가지고 캠 설정 들어가가지고 포커스 이렇게 딱 당겨줘야 되고 그게 너무 짜증나서 이 기능을 킨 거야. 이거 기능을 키면은 되게 선명하게 이렇게 가까이 이래서 이렇게 보이잖아. 캠에다가 뭐든 들이대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능 켜놓은 거야. 괜찮지? 이 기능을 이제 이 기능을 이제 키는 BJ가 있고 안 키는 BJ가 있고 그런데 일단 키고 좀 하고 어차피 캠 방송은 프레임이 높아봐야 의미가 없어.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살안 빠졌어. 살안 빠졌고 아무튼 좀 요렇게 해서 방송을 하려고.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몰입하기가 좀 편해. 가끔 채팅창 못 읽거나 그지랄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당분간 하고 딱히 불편함 없잖아. 이해가지? 요즘 BJ들이 그거 많이 하더라. BJ 노래 월드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 노래가 존나 못 부른 것만 누가 해놨더라고. 난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솔직히 코트 그 뭐야 화장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보보에 그거 뭐냐 늦은 후에 이거 두 개만 딱 올려놔도 그냥 바로 싸비 바로 나오는데 왜 노래 존나 못 부른 것들만 그렇게 해놨을까?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였을까? 헤븐도 있고 고도 있고. 아 고는 그 야외에서 부른 거 존나 못 부른 거야. 잘 부른 게 존나 많은데. 코파 어서 오고. 코파 진짜 기뉴다 그 열혈 달아났더라. 나 오늘 기뉴다 방송 잠깐 보다가
나갔는데 코파 들어올 때 열혈 팬이라고 뜨더만. 그거 두개다 필요 없어. 개왕 신화라면 싹다 정리 가능.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웃기려고 하는 그런 게좀더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그거 만든 사람이 펜코에서 만든 것 같은데 펜코에다 니네가 좀 전해주면 안 되냐? 슬픈 후아 늦은 후회랑 화장을 고치고 이두 개만 딱 있어도 진짜 순위 1위 2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저 역캠 좋아했나요? 코파야 왜? 역캠 좋아했나요가 뭔 말이야? 내가 전화라고? 니들이 전해 이 씨벌놈들아 니들이 코트 팬이면 니들이 전화란 말이야 개인새끼들아 그럼 니들은 뭐할 거야? 채팅창에서만 그냥 놀 거야? 그런 거라도 좀 해줘라 이 개새끼들아 응? 니네가 좀 그런 거 해줘야지 우리가 랄프냐 외국어 룰이 시켜 시벨러마 니네가 만든 그 제작자한테 코트에 늦은 후회랑 화장을 고치고랑 그두개 그것만 딱 해달라 그래 뿔리랑 부른 거 그리고 저기랑 부른 거저 누구냐 걔 누구냐 걔 있잖아 그 약간 사마귀 닮은 애 걔랑 이렇게 해가지고 싫은데 씨발아? 오케이 확인 채희 누나랑은 남가요 부른 게 제일 잘 불렀어 그래 예삐 그렇지 코파야 뭐라고? 뭔 역캠 좋아했나요가 뭔 말이야? 나 너랑 뭐 대화가 안 된다 코파야 뭔 소리야? 뭐이? 뭔 말이야? 너도 몰라? 너도 잘 모르겠어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오늘 캠 구도가 좀 다르네요. 그럴 때가 있지 아나이 구도로 쓰려고 얘들아 이 구도가 괜찮은 것 같아 노래 월드컵 최고는 성코남 때 칸초춤인 것 같다. 형순이 형 휴방 동안 뭐 한대요? 순이랑은 걔는 이제 쉴때 BJ들 연락을 잘안 받아 애초에 그래가지고 순이랑은 연락을 따로 못했어 아마 BJ들 지금 휴방하는 BJ들은 대부분이 이제 31일 날 돌아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나도 이제 좀 쉴라고 그 참에 좀 쉴라고 그러니까 남들 쉴때 열심히 하면은 내가 존나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게 있어 얘들아 모르겠다 난좀 그렇던데 남들 쉴때 그냥 쉬고 싶고 남들 쉴때 뭔가 열심히 하면은 아니 내가 그런 느낌이 있어 내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남들 쉴때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봤거든 근데 의미 없어 얘들아 근데 그렇게 해봐도 별로 의미 없어 쉬다가 딱 돌아온 사람이 더 화려해 보이고 그런 게 있더라 인방에서는 그러니까 남들 쉴때 그냥 쉬는 게더 좋아 빈집일 때 방송해가지고 시청자 찍어봤자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언제나 얘기했듯이 나는 고정이 중요한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코트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했다는 그 기준이 뭐냐 대체 얘들아? 풍투데이에서 보니까 이번 달에 별풍선 27만 개? 그리고 방송한 날은 이제 그 시간으로 따지니까 보통 BJ들이 이제 9일 정도 하면 뒤지게 많이 한 거야. 9일이면 이제 24시간 24 곱하기 9 해봐. 그럼 굉장히 많은 시간이잖아. 그 정도 그러니까 100시간이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 이제 4일이더라고. 좀 방송을 덜 하긴 했어. 적게 하긴 했어. 적게. 방송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4일 4, 5, 4, 5일 정도 한거 같던데. 어제 뭐 새벽에 승냥이한테 부재중이 두통이 와 있더라 그래 가지고 이제 어쨌건 뭐그뭐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좀 얘기를 해주자면 그거야 그 악역이란 노래 알지? 가사 어?
솔직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악인이라는 노래 가사 몰라? 있어봐. 악인 가사. 나 멍청해서 비유를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아니 이거 가사도 안 나오냐 네이버는? 비영신 같은 네이버. 아유 씨발. 가만 있어봐. 스윙스 악인 가사 구글에서 쳐야지. 어디 나오냐? 그치. 뭐 이제 전화가 왔는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그 승량이라는 친구랑 그 관계가 알 거야. 근데 뭐 연말이고 뭐잘 지내셨냐고 안부차 전화를 했더라고. 코트F207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새끼는 방송 중에 항상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방송 중이냐 항상 물어보지. 마이크 꺼놨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이제 좀뭐 괜히 내저 뭐냐 안부를 묻고 막 그러더라고. 뭐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알고 있다 이러면서 힘내셨으면 좋겠다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뭐 그냥 그런 전화는 딱히 별로 뭐 와닿거나 그런 건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면은 솔직히 좋은 인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 악연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데 내 입장에서 냉정하게 악연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별로 뭐 이렇게. 근데 나 그 얘기는 해줬어. 이제 내년에는 욕도 조금 줄이고 이렇게 방송을 어쩌다가 이제 본적 있었어. 전에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통화한 내용을 이제 보고 했는데 뭐 시청자들 부모 사지를 찢어 죽이고 그런 걸 많이 하더라. 그래가지고 좀 말을 좀 상당히 거침없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퍼붓더라고 시청자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보고 나서 얘가 좀 악에 많이 받쳤나 그런 생각 들다가 그래 너도 내년에는 네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욕도 좀 줄이고 해라.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끊었어.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 방송에서 좀 얘기 안 하고 싶긴 한데 자꾸 승량이가 뭔가 이게 나한테 통화하거나 그러면 자꾸 쪽지 오고 얘기를 많이 해. 승량이가 어제 술 먹으면서 코트님 뒷담화를 오지게 하더니 갑자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전화를 걸었네요. 또라이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전하니까 나로서는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지. 욕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 사람이면은. 승량이 욕하지 마시고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얘기만 했어. 왜냐면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순 없어. 그 관계가. 남순이도 그러고 승량이도 그러고. 근데 좀 남순이랑 승량이 좀 다르지. 내 비밀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다고? 폭로하고 싶은가 보지. 폭로가 하고 싶나 봐. 그냥 이제 부질없다. 누가 내 얘기 한다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또 자기 혼자서 막 머리 굴리고 망상해가지고 내가 지 욕하고 그런 줄로 또 오해하고 그러면 또 복잡하고 귀찮은 일 생기니까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거기서 남순이는 왜 나오냐? 남순이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좀 지내다가 우리가 이제 안 좋게 지내다가 또 다시 빅을 좀 뭉치고 하면서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모든 관계들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를 어떤 의미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억지떡밥 굴려가지고 승량이랑 남순이랑 동급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 니들이 좀 멍청한 거야. 지능이 낮고, 굉장히 부정적인 인간들이야. 그런 이들이 이제 말을 지 멋대로 알아들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지능이 낮은 새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랄프는 지금 여자친구 보러 떠났어. 내가 이제 3일 쉰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친이랑 연락해가지고, 지금 내일 온대. 내일 온다고 또 지금 강원도로 또 떠났어요. 예. 이 새끼 진짜 대단한 게 여자친구 생기고 나서 지금. 일주일에 지금 3번 나갔다 오는 거야. 3번 외박. 일주일에 3번 외박. 대단해. 한 소리 하기는 했어. 같이 일도 하고 강원도 해야 되는데. 사랑꾼 랄프.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할 거냐? 그 얘기는 했지.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뭐 랄프도 토크온으로 여친 만났어. 2주나 뭐 10일에 한 번쯤 갔다 온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안 믿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보고 싶으면 지가 보러 가는 거지. 랄부가 회사 차잘 끌고 다니나 본다고. 맞아.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지 혼자 차 타고 잘 다니지. 신당동 떡볶이가 또 이렇게 399개를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컨텐츠 뭔가요? 예, 컨텐츠 가지고 온거 아닌데요. 예,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신당동님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이고 우리 또 광우가 119개를 너무 고맙습니다. 제수 씨 올까봐 무섭다. 아 이재수. 이재수 그래도 고마워. 왜냐면은 저거야. 이재수가 나 배그할 때 1킬당 200개 주던데? 그리고 1000개 딱 쏘고 나가던데? 더 이상은 그만하고 싶다고? 그때 급판이 이제 11명 죽였지? 배그에서? 그러던데? 형 어저께 그 똥겜줄 포레스트 보고 간만에 꿀잠 잤다 고마워. 그랬어? 재수. 재수 게이. 그래도 17시간 방송해놓은 거 보면은 좀 재밌었어. 폴가이즈 하다가 이제 씹진텐 부리면서 욕짓거리 한 것도 웃겼고, 포레스트 하면서 빙신짓 하는 것도 웃겼고, 막판에 이제 활용 정점으로다가 저 뭐냐 그 레프트 그 게임하면서 컨셉질 하면서 애들한테 갑질하는 것도 존나 웃겼고, 17시간 방송했잖아. 적구 얘기는 알아서 볼게 하고 알아서 방송하겠지. 걱정이 많냐 얘들아. 너네는 걱정을 상당히 사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비응신 새끼들아. 하루 이틀 쉬었다고 뭘 군대 갔을 때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리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개싹 오바들 떴는지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냅둬. 지가 저 알아서 하겠지. 뒤로는 연락을 해. 근데 연락한 내용 가지고는 방송에서 얘기 안 할래. 내가 무슨 소식통이냐? 활용 점정, 활용 점정이냐? 활용 정점이야? 활용 점점 맞, 활용 정점이지. 활용 정점이라고 얘기했는데, 활용 정점.
아니야, 활용 점정이네. 활용 점정, 아, 내가 아까 정점이라 그러고, 활용 점정이 맞는 말이네. 아, 좀 헷갈릴 수도 있지. 나는 아직도 헷갈리는 게 간헐적, 간헐적. 네이버에서 쳐가지고 한 네다섯 번인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 5년 동안 간헐적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면은 항상 바꿔서 이게 맞았나? 저게 맞았나? 이 지랄 존나해. 뭔지 알지? 간헐적, 그냥 알아 간헐적 이 지랄. 먹어라 라견이들아 좀.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조금 편하긴 하네. 왜냐면 이제 책상을 전동 책상을 원래 73cm로 이제 내려놓고 하니까 이제 내 배꼽 정도로 책상이 내려와. 그러면 책상이 존나 낮잖아. 낮은 대신 내 상반신이 되게 잘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제 사람이 보는 듯한 모니터 위에다가 보통 캠을 놓으니까 캠이 여기서 있어가지고 나의 정면을 이렇게 찍는데 이제 이 세팅을 해놓으면은 좀 책상을 좀 이렇게 올려서 쓴단 말이야. 80cm로.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책상에다 기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원래는 못 기대니까 항상 허리 펴고 막 이러고 항상 이지랄 했었거든.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더 가까워지니까 좋긴 하다. 먹방은 이 세팅으로 못 하지 않을까? 먹방은 잘 모르겠다, 일단은. 아니, 할수 있어, 이 세팅으로도. 그러니까 팔꿈치 좀 올려놓고 컴퓨터 앞에 있는 게난좀 편하긴 하더라고. BJ 통틀어서 방송 장비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는 게 나갔다고. 아, 그리고 저 유화한테 그 전동 책상 전에 쓰던 거, 내가 이거 100만 원짜리 책상인데 이거 쓰기 전에 샀던 거 이제 보내줬단 말이야. 한 40만 원짜리. 이제 책상 전에 오빠 방송 보는데 중고로 판다고 한 얘기 들었다. 얼마에 파실 거냐? 그냥 줬어, 그냥. 그냥 줬는데 이 개그 트년이 뭐가 문제인 줄 아냐? 이제 집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퀵으로 보낸다고. 책상으로 어떻게 퀵으로 보내냐? 겁나 멍청해, 애가. 그래가지고 책상은 퀵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용달이라는 거를 불러가지고 용달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제 1톤 포터 트럭이나 이런 걸로 가져가는 거야. 요 가까운 데서 용달 알아봐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용달을 쓰는데 아저씨를 두 명을 써야지 개 같은 년이 아저씨 한명 써가지고 랄프가 일했잖아. 아저씨 두 명이 딱 오면은 책상 하나 딱 나를 수 있단 말이야. 책상이 좀 무겁기도 하고 커서. 아저씨 한 명만 썼어. 개 같은 년. 그래도 뭐 알아서 날랐어. 그냥. 근데 또 아저씨가 책상을 드는데 이 책상이 이제 160cm짜리야. 존나 길어. 근데 그 책상 밑에 이렇게 쇠로 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아, 그냥 보여줄게. 잠깐만. 이 캠은 저걸. 잠깐만. 나캠 좀. 캠 설정 좀 할게. 아, 여기는 캠을 이걸로 써놨구나. 스트림 캠으로. 전에 쓰던 캠으로. 미안, 미안. 됐다. 저기 존나 위에다 올려놨거든, 캠을. 근데 저게 작동을 하네. 이제 보면은 전동 데스크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겼어. 요런 느낌으로. 이제 밑에 뒤집어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강철로 이렇게 존나 무거운 그런 쇠덩이가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야. 아, 우리 아다어 보성이 팬분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성이 방송했었나요?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야, 이거. 딱 요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쇠로 돼 있어. 쇠로 돼 있고 여기 가운데도 이제 좀 그렇게 돼 있고 어댑터랑 이렇게 딸려가지고 전기선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책상이야. 좀 무거워. 내가 봤을 때 요거 무게가 한 25kg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좀 무거워. 아무튼 하여간에 무거워. 20kg 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아저씨 이제 우리 집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제 랄프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일단 아저씨 한명쓴거 자체가 난좀 짜증이 났어. 아침에.
아니 인연이 공짜로 책상을 준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저씨 두명 써가지고 어? 손끝 하나도 안 되게끔 해놓고 그냥 공짜로 그냥 야무지게 받아가면 될 것이지. 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 근데 걔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빡대가리라서 그랬을 거야 유화가. 근데 책상을 이제 옮기는데 아저씨가 또 존 이게 세웠어. 저 책상을 이렇게 세웠어. 그럼 디귿자로 되겠지? 어? 디귿자로 되겠지? 근데 랄프가 존나 무거운 부분을 들고 낑낑거리고 가고 있고 아저씨는 이렇게 위에만 딱 지탱이하고 가려고 하더라고. 순간 화가 나더라고. 난 그런 거를 화가 나. 왜 화가 나냐면 그냥 순간 그런 거 화가 나. 그래가지고 아니 아저씨가 무거운 부분을 들으셔야지 왜 랄프가 저 예 야 자리 바꾸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저씨 무거운 부분 들게 하고 랄프가 가벼운 부분 들게 해가지고 옮기게끔 했어. 어. 뭔가 내가 랄프를 시키는 건 괜찮은데 남이 랄프를 시키는 건 존나 화가 난다. 왜 그럴까 얘들아? 어. 족같잖아. 어.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얘기하고 책상 잘 받았다고 사진 보내놨더라고. 소유욕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랄프 도와주진 않은 코트 형은. 난 절대 안 도와주지. 책상 옮기는 것까지 내가 도와주면 내가 호구고 내가 기분이 더럽지 얘들아. 생각을 해봐. 40만 책상 그래도 공짜로 줬는데 기스 하나도 안 났어. 완전 새 거랑 진짜 상태 좋아. 나는 책상을 험하게 안 써갖고. 그지. 공짜로 주는 건 내가 옮겨주고 어? 그거는 개해바지. 어. 책상을 줄 사람을 줘야지 사서 고생한다. 근데 아니 근데 유화가 나 얼마 전에 그 공지 사건 그거 다 봤단 말이야. 좀 불쌍하더라고 얘가. 아주 유화한테 항상 그냥 좀 그 뭐라고 보냈냐면은 어 이렇게 보냈어. 오빠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래 방송 잘하고 열심히 살자. 어. 그래가지고 좀 어. 그래가지고 그냥 보냈지. 열심히 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낸 거야 얘들아. 여자로서 뭘 느껴서 그 지랄 하는 게 아니라 어 뭘 열어 닫어 어 셀프미담 오진다고? 셀프미담은 내가 풀어야지 유아 같은 년이 풀겠니 얘들아? 안 풀어 그녀는. 어 그래서 내가 푼 거야. 아 쌈배한테 펴야겠다. 원래 미담은 남의 입에서 나와야 이제 정석이긴 한데 나는 그걸 못 참아. 어, 나는 그거 자체를 못 참아. 방제 뭐냐고? 이따가 다시 보기 뜨면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카페에서 정지당했어 어떤 새끼가. 누군지 알 것 같다. 카페에서 왜 미성년자. 그러니까 그 지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니들이 짤 올리는 건 좋아. 니들이 짤 자체를 옮기는 건 좋거든. 뭐 자료 같은 거 올리고. 근데 미성년자 여자 연예인 관련된 것들은 좀 조심히 좀 해라. 이 미치광이 새끼들아. 여자 아이돌들이 춤추는데 약간 그 소재가 옷이 면티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 얘들아. 살짝 늘어나는 거. 늘어나면서 약간 안에 하얀색 속옷 입으면은 보일랑말랑하는 거. 어, 그런 소재. 메시나 어, 나일롱?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그 니트의 소재, 니트 소재 같은 거. 어. 시스루는 아니야. 근데 이제 조명을 그러니까 그 여자 연예인이 찍힌 사진을 고화질로 다운을 받아. 근데 여자 아이돌 애들. 근데 이제 그거를 밝기를 최대치로 올리면은 안에 약간 속옷이 보여. 어. 빤스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브라 라인 뭐 이제 브라가 있고 이제 거기 이제 가슴 뭐 이런 거 그런 게 보여. 어, 폴리에스테르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 가지고 이제 올린 거야.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카페의 이미지가 안 좋겠지? 어. 이해 가지. 연예인 시스루 밝기 조절 모음 이런 걸 올리는 거야, 애 새끼들이. 어. 그러니까 삭제된 글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야. 연예인 시스루 밝기 조절 모음. 어. 그리고 어제 나한테 삭제된 글이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심했어. 윤태훈 씨발년 이거는 어떤 새끼야 어그로 걸어가지고 그런 거고. 내가 글을 아무튼간에 불량 게시글로 갔나? 하여간에 아무튼 그런 글이거든. 이제 미성년자 그 고딩 애들 뭐 속옷 나오고 이런 거. 잠깐만 봐볼까? 분명 있을 텐데. 저기 있는 것들은 혼자 보려고 나만 보기 한 건가요? 노노노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헬스 인증료 이건가? 이거 같은데? 헬스 인증료 잠깐만. 그래, D컵 인증 이거. 이제 D컵 인증인데 이제 이게 이제 헬스 갤러리. 근데 그렇게 뭐, 근데 이 속옷이 나오니까, 근데 헬스 갤러리를 하고 있는 미성년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워야지. 이런 것들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야. 또잉이랑 나랑 랄프랑 해가지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지. 연예인 시스루 밝기 조절 뭐 별거 없어. 근데 요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 이제 떠돌기는 하는데 뭔가 내 이름 걸어놓고 하는 운영하는 그 저거잖아, 커뮤니티잖아. 그래가지고 그 애새끼들이 저런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저렇게 하면은 좀 이미지 안 좋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저런 것들 지우는 거야. 저건 시스루가 아니라 그거야. 이제 밝기 존나 올린 거야, 포토샵으로. 뭔지 알지? 저런 거는 하면 안 돼.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저런 거 이제 하면 안 돼. 선을 많이 넘어가지고 내가 이제 삭제해버린 거야, 저런 새끼들은. 역겹잖아. 그리고 이제 어떤 새끼는 닉네임이 노무현이야. 진짜로 진짜 닉네임이 노무현인데 신고 게시판에 이제 올라왔어, 불량 유저로. 그래가지고 이제 닉네임이 노무현이라는 것만으로는 카페를 강퇴시키기가 애매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닉네임이 노무현인데 그걸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블로그도 있고 네이버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이용하기 편한 그런 저거잖아. 플랫폼이. 그래서 그 블로그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 일베의 흔적을 찾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탈퇴를 시켜버렸지. 닉네임이 노무현이면은 솔직히 거의 일베충이라고 보면 돼. 근데 실명이라고 또 댓글 달았더라고, 병신이. 닉네임 노무현 이거 신고할게요 이러니까는 실명인데요? 이 지랄하더라고. 존나 웃겨. 스피드 노무현 그거는 이제 철구. 그 새끼는 이제 그건 사람 새끼 아니지 솔직히. 노사모였나 보지. 스피드가 왜 문제냐고? 몰라 나도. 얘기 좀 꺼내지 마. 철구장은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몰라 나도. 얘기 좀 꺼내지 마 얘들아. 오늘 알림 안 뜬 거는 내가 알림 그거 저 뭐야 돈이 없어갖고 알림을 못 샀어 얘들아. 초콜릿이랑 스티커 좀 주라. 근데 형님은 왜 코웃에서 일베 용어나 음악 나올 때마다 빠그라진 건빵처럼 웃음 참고 계시나요? 재미없어. 가볍게 무시할게. 싫은데 싶어라. 아, 또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림 보냈는데 돈 들어. 그 초콜릿이랑 스티커랑 돈 들어.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질러줘야 돼. 존나 귀찮다 얘들아. 형님 요즘 핫한 BJ 노래 월드컵 하세요?
아,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그 BJ 월드컵 노래 좀잘 부른 거좀 해주지. 코트 안티야 거의. 존나 못 부른 노래를 그걸 올려놨어. 솔직히 BJ들 자기 방송하느라 정신없고 보더라도 남의 방송 보더라도 거의 뭐 메이저 BJ들은 키키. 메이저 방송만 보고 그러는데 좀잘 부른 거좀 올려줬으면 안 될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펜코에 아마 그런 펜코 분들이 좀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 코트에 화장을 고치고 와. 또 코트에 늦은 후에 예 사비만 딱 나오기 때문에 노래도 딱 3, 40초밖에 안 나와요. 1분 내지로 끝나요. 그래서 지루한 부분도 없고 딱 들으면은 바로 입 벌어집니다. 예, 좀 그런 임팩트 있는 걸로 좀 자료를 좀 써주세요. 예, 뒤지게 못 부른 노래 좀 해주지 말아주시고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좀 전해주세요. 재미로 보는 거라 그거 올림은 벨붕이긴 해. 아무리 벨붕이라도 나는 그래도 앞에 이제 접두사가 붙잖아. 노래하느니 붙잖아. 싫은데 쉬파라. 좀 해줘. 펜코 가서 좀글좀 써줘라, 얘들아. 코트가 늦은 후에랑 화장을 고치고 좀 올려달라고 한다. 그런 거좀 해줘라. 내가 해라고? 아니야, 아니야. 너네가 해줘야 돼. 너넨 내 아프리카의 팬이잖아. 행님 노래 잘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 그래도. 최근에 좀 레전드가 안 나왔어. 그나마 뽑을 만했던 게 이제 바이브 이거잖아. About me. About me. 그리고 오늘은 뭐 딱히 한거 없고 뭐 어차피 지금 나집 밖에 안 나간 지 4, 5일 넘었지. 집 밖에 지금 거의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편집자 뒤지게 혼냈어. 뭐냐면 이제 코트루 꼬라를 했는데 진짜 이번에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8분으로 줄였는데 임팩트 있는 것들이 많이 안 나왔어. 이걸 뒤지게 혼냈어 오늘. 정신 차리라고. 그애 새끼들이 존나 수동적인데 나 진짜 솔직히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월 1,000만 원을 주더라도 편집자를 쓰더라도 진짜 능력 있는 편집자 쓰고 싶어.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웃음 코드나 뭐 이런 것도 딱딱딱 해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애들. 우리 편집자들은 이제 상당히 수동적이야, 애들이. 이제 그런 거다 감안하고 이제 쓰다 보니까 점점 늘어야 되는데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코트 형님, 제발 예전에 정신 차리고 살 빼고 담배 좀 줄이십시오. 전몇년 전고 갓장찌개를 좋아해. 가볍게 무시할게. 잔소리 작작 해라. 개이 새끼야.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알고 있는 잔소리는 하지 마. 새로운 잔소리 좀 해줘. 부탁을 좀 할게.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잔소리를 되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얘기를 해.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 모르는 잔소리 좀 해주라. 신선한 잔소리 좀 부탁할게. 알고 있는데 안 고친다고?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못 고치는 거야. 내가 살못뺀 것도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게 크고 방송 끝나고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면 이제 음식 처먹어가지고 이제 배때지가 든든해서 괴물주의처럼의 뭔가 이렇게 유튜브 수익 좀 반딱 떼주면 그 알아서 존나 잘 올리더구만. 든든하고 이런 그 배부르고 포만감 그게 오져가지고 음식을 포기를 못해서 음식과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다신 다이어트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내가. 못 지킬 건 아예 얘기를 안 꺼내 아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질려가지고 3, 4년 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그 얘기 때문에 징글징글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안 믿을 거 알고 얘기하면 이제 서로 간에 스트레스야. 그래서 아싸리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너 그러다 성인병 걸려서 지대 진짜로 정신 차려. 그래 알았다. 그래 고마워. 고맙다. 방구석 함익병 비응신 개새끼야. 너나 신경 써이 비응신 새끼야. 언제 봤다고 씨팔남이 내 형님이 건강을 추천해준 네가 샴푸 관리를 쓰고 해줘. 지루성 치료되었습니다. 개등신 감사합니다. 같은 새끼가. 아주 개 지랄들을 하네. 살찐 모습 싫으면 나가서 그냥 빼빼 마른 사람 봐라 비응신아. 내 좆대로 살게. 제발 좀나좀 내버려 둬.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쌈대한테 피겠습니다. 예, 쌈대한테 피고 그러고 시작을 하죠. 예, 텐션 올리라고.
조용하게 얘기할 건데요. 저 그리고 저 원래는 휴방입니다. 원래 휴방이라서 좀 멋대로 방송하는 게 예. 그게 지금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10주년은 원래 12월 28일이 맞아요. 근데 10주년을 지금 여러분들이랑 함께 뭔가 축하를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요즘은 이제 기념일 같은 게 솔직히 퇴색된 것 같아요. 생일도 그러고 기념일도 그러고 뭔가 내가 10주년이라고 준비한 게 없으면은 그냥 방송 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별풍선 바구니나 이렇게 들이밀면서 아 10주년인데 좀 축하 좀 해주시오 이러면서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뭔가 10주년 방송 딱히 준비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넘기고 나중에 이번에 못한 걸 나중에 그냥 챙길게요. 1월 달 돼서. 예. 지금 뭔가 좀 추경받고 뭐하고 좀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예. 이해 가시죠? 코트씨 빨리 돌아오셨네요. 잘 쉬셨어요. 아니요. 돌아온 거 아니고 그냥 10주년은 챙겨야지 비응 씨나. 제가 이제 31일까지 원래 휴방인데 랜덤 시간대로 해가지고 제 멋대로 방송하기로 했어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저 멋대로 방송을 할 거라고 방종도 제 멋대로 할 거고 방송도 제 멋대로 키는 걸로 해서 노휴방인 상태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일찍 킨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 시간에 방송 안 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 네.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쇼부를 보기로 했어요. 지루성 샴푸 추천해 주신 게 휴방하는 게 뭔가요? 싫다 저도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지루성인데 유. 뭔 말인지 알죠? 아, 체중계는 아까 자고 일어나가지고 몸무게 재봤더니 121kg더라고요. 예. 방송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방송에서 부담 버린 지 오래됐고, 예, 그랬으니까. 그렇군요. 저랑은 언제쯤 슈부 보나요? 그럼. 재수님 때문에 제가 또 코트님 망상거리 풀영상에서 최애 또 욕을 컨텐츠였는데 먹었어요. 다음에 한 번만 해주세요, 유. 재수님 때문에 제가 또 풀영상에서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예. 재수라는 놈이 나는 참으로 불쌍하다. 코트한테 뭐라고? 예, 봐봐. 재수 같은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임. 사람을 못 알아보고 약속을 매일같이 해놓고 네, 안 그게 지키는 무슨 거야. 말이죠, 코트 씨. 오히려 공부에 공포에 집착하냐고 프레임 씌우는. 이래놓고 계속 좋다고 별풍선 쏘지. 물론 재수님은 그만한 재력가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써버리면은 제가 개새끼가 돼요. 예.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공포 썰 미스테리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솔직히 매니저 시켜갖고 준비를 하고 싶은데 매니저가 지금 솔직히 맛이 갔어요. 연애 시작하고 나서 지금 일주일에 외박 세 번이나 하고 예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한 시간 뒤에 바로 여자친구 좀 보고 오겠다고 외박하고 오겠다고 또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또 남자로서도 또 공감을 하고 같이 이제 이큰 집에서 남자 둘이서 이렇게 사는데 저는 그동안 풀거 야무지게 다 풀어놓고 이렇게 잘 저기 욕구에서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랄프는 제 보조만 하고 그랬으므로 이제 남자로서는 이제 공감이 가요.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사장으로서는 공감이 안 가는 행동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내주면서 오늘은 진짜 야무지게 놀고 와라. 네 오고 싶을 때 와라. 알부 늦바람 야무지게 들었노 키키키키흐. 네 오고 싶을 때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양심 있는지 내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좀 준비를 할 거고 공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준비하기는 힘들어요. 저런 글 신경 쓰지 마세요. 코트씨 전 언제든 기다릴게요. 제가 신경을 안 써도 재수 씨 때문에 제가 이제 욕을 뒤지게 얻어먹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튼 뭐 공포설은 제가 꼭 내가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나서 우리 손절합시다. 재수 씨. 너무 힘들어. 재수 씨 오면 좀 많이 좀 마음이 불안하고 또 제가 느닷없이 또 미스테리 컨텐츠를 해야 될것 같고 무서워요. 재수 씨 솔직히. 이렇게 무서운 팬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어저께 아니요, 아니요, 공포 게임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코트 씨. 그 아프리카의 공포 게임 진짜 재밌게 하시는 수탁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공포 게임 존나 야무지게 하시는데 그분 방송으로 이거 예 편집해라, 28새끼들아, 블라블라. 아또 씨발 풀 영상 올라가면 욕 존나 먹겠네.
재수 씨 때문에 욕 먹은 게 아니라 유튜브 댓글 이재수가 남긴 거다 리음. 아 몰라 댓글 볼 때마다 이제 그냥 돼지 형이 다 하기 싫다잖아요 피응신들아. 아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나쁜 새끼 같이 막 느껴지고 인간 쓰레기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좀 자괴감이 존나 들어요 솔직히 재수 씨. 근데 말 못할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성무 접점 키보드 코트 방송 보고 샀다고 했음 광고 들어오면 킥뷰죠. 재수님 차라리 욕박아요. 그래야 돼지 새끼 욕덜 먹음. 근데 이 키보드라는 게 이게 이제 그게 있어요. 저는 이제 코카콜라 키보드. 예. 저는 이제 키캡을 4만 원짜리를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쁘긴 이쁘죠. 이쁘지. 소리도 좋아. 안 궁금한데 쉬파라. 내가 좀 인지도가 더 있고 내가 좀 그런 게 더 있었으면 로지텍이랑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진짜 야무지게 팔았을 텐데 나는 어묵은 잘 못 팔아도 게이밍 기기나 어떤 테크 쪽은 진짜 자신 있거든요. 아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최군이 나한테 그 삼성 모니터 오디세이인가? 그거 줬을 때도 모니터 스펙 내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런 거 없을까? 숙제 같은 거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 주면 좀 좋을 텐데. 이렇게 쓰는데 좋아. 이거 이번에 그리고 그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무슨 어묵인가요? 태훈 씨 칸촌합 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씁니다.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무선 키보드를 쓰는데 요즘 무선 키보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블루투스가 지금 5까지 나왔어요. 블루투스 5.0. 그럼 이제 굉장히 빨라요. 컴퓨터랑 이제 키보드랑 연결하는데 딜레이 존나 걸리거든요 원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가 껴져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해요. 이제 무선 키보드가 배터리가 다 될 때쯤에 이렇게 또 USB-C 타입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질질 끌어갖고 딱 껴야 되고 빼야 되고 무선으로 쓸 때는 그렇잖아요. 굉장히 귀찮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마그네틱 케이블로 싹 딱 붙어버려요. 지가 알아서. 그러면은 그냥 보조 배터리에다 이렇게 해서 써도 되고. 예. 아줌마 안 산다고요?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씁니다. 예. 키보드 이름은 이제 그 한성 무접점 오피셜 마스터. 예, 이번에 나왔어요. 이게 내가 이거 왜 샀냐면 더 이쁜 키보드도 많은데 블루투스 5.0이라 산 거예요. 블루투스 5.0이면 진짜 속도 빠르거든요. 예. 아 그리고 더 좋은 키보드 있어요. 더 좋은 키보드도 있는데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반응 속도 개빠른 게임 해야 될 때 롤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해야 될 때는 예 지금 현존 최고 사양이죠. 예 로지텍 917이었나? 이거 913 TKL 예 이거 쓰고 있습니다. 예. 913 TKL 한성무 접점 키감 키보드 소리 사각사각 된다니까 코트 이름 팔고 한성 좀 사자 임마들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예 그래서 티어가 어디냐고요? 브론즈인데요. 예 아 솔랭은 저 실버예요. 실버고 근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롤 자체를 안 해요. 예 왜냐면은 무드컵 때도 신청하라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안 한 게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안 되는 건 안 하는 게 맞고 또 씨발 롤 좀 한다고 이제 같이 팀 된 BJ들이 예 정치하고 계속 나한테 쿠사리 놓고 그러면은 족 같잖아요 솔직히. 못 하는 거 알겠는데 씨발 좋게 칭찬이라도 좀 해주면서 예? 오구오구 좀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못했다고 막 욕짓거리고 욕받고 그러면은 예 이제 빡이 치죠. 롤 좀 한다고 근본 없는 BJ한테 씨발 막 욕 먹으면은 저도 족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팬들이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롤 잘해 좋겠다 이 씨발년 안 하고 욕하면은 예 또 난리가 나겠죠.
아프리카 내에서는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BJ들끼리.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저는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팬들한테 이제 저거 펀딩을 받는데 은근히 내 방송에서 펀딩 좀 달라 그러면은 불쌍해가지고 펀딩을 많이 해줘. 은근히. 그래서 1인분 펀딩은 꼭 해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펀딩을 야무지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넣은 거지. 근데 항상 돈을 뺏겨요. 예. 돈 뺏기고 유동들한테 요거다 처먹고 고정 팬들한테도 요거다 처먹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나한테 욕 못하다가 다 욕하니까 아 이때구나 이때 욕을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욕 처먹고 그게 이제 나한테 다 손해야. 롤 유동들한테도 뭐 그렇게 내가 좋게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진짜로 뭐 CK가 됐건 그런 거 이제 해도 안 쳐다보죠.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니까 잘하는 걸로 승부를 봐야 돼. 그래서 그냥 다 롤판이고 했는데도 그냥 재방송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이번 연도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31일까지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곧 끝나겠지 롤도. 롤판도 이제 곧 끝나겠지. 그리고 이제 보라 BJ들 다335 복귀하고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제 저는 이제 재방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재방송만 이제 오지게 하겠습니다. 예. 족구가 은퇴한다고 하는데 뭔 개소리야. 왜 자기들끼리 억덕을 굴리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 은퇴를 한다는 얘기를 공지로 쓰지도 않았고 엊그저께만 해도 나랑 통화를 했었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랑 통화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렇게 오바를 하고 자기들끼리 억지 떡밥을 그렇게 계속 굴리세요, 여러분들. 예. 저 담배 좀 필게요, 여러분들. 예, 19세 걸겠습니다. 아, 욱군이 뭐 저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 비글즈 잘못을 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코트야 족구 멘탈은 좀 잡혔더나? 예, 비글즈 멤버고 그런데 또 거기 또 수장한테 또 욱군이 뭐니 재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면은 저도 불편합니다. 하지 마세요. 예. 노래하는 코트 은퇴했다더라, 태훈이 형. 오늘은 좀 이제 재방송보다 좀 약간 유동분들이 좀 약간 들어오신 것 자꾸 같은데, 거론하는 것도 정이 있어서 그럴 거야. 볼게 많이 없나 봅니다, 여러분들. 예. 디제이 노래 월드컵 몇개 소면 해주시나요? 하기 싫어요. 철구 애비도 아니고 왜 자꾸 내 노을에 팬갑이라도 해주던가. 샤메이님 일단 쏘시고 정중히 부탁하셔야 해요. 용르군왕 많이 떨어졌나 보네. 세나야가 허도 고맙다. 맞춰서 쏠락했는데 한발 늦었네. 고맙다 세나야. 용르군왕
얼마 전까지 좋았다가 또 나빠졌네. 마이너스 1억 됐어? 좋겠다, 진짜. 용르 인생 차트인가요? 아, 나도 별풍선 빨리 환전해야 되는데.